안녕하십니까. HP 뉴스 나경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옛날 시화호 모습 기억하고 계시나요? 한때 죽음의 호수라 불리었던 시화호는 이제 멸종 위기종이 찾아오는 생명의 호수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호수였던 시화호가 지금의 생명의 호수가 되기까지의 과정, 이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현장에 있는 나와 있는 이재현 기자입니다. 이곳은 1997년 시화호인데요. 현재 이곳의 후지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1987년부터 6년 동안 바닷물을 막아 인공호수를 만들었지만 각종 폐기물이 버려지며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에 당할 정도로 더러워지자 물로 농사 공장에 이용하려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3년 만에 죽음의 호수로 변하였던 이 호수는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 깨끗하게 복원되었습니다. 물속 말미잘도 20년 만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시화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수질 오염도 심해서 악취도 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악취도 안 나고 되게 좋아졌어요. 죽음의 호수가 생명의 호수로 바뀌기까지 20년. 이제 남은 건 어떻게 보존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생명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생물들을 이재희 기자가 인터뷰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재희 기자? 네, 저는 지금 시화호에 살고 있는 여러 생물들 앞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랑부리 백로예요. 수질이 맑아지니 물고기도 많아지고 싱싱해서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민어예요. 예전에는 쓰레기들도 많고 악취도 심해서 제 친구들이 전부 죽었는데 이제는 숨쉬기도 편해서 살기 좋아요. 먹히는 건 싫지만 할 수 없죠 뭐. 안녕하세요. 꽃게예요. 옛날에는 수질이 별로 안 좋아서 갯벌도 별로 안 깨끗하고 그래서 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갯벌이 너무 깨끗해져서 살기도 좋아요. 좋긴 한데 인간 지들이 더럽게 만들어갔으면서 병주고 약속을 많이 봐요. 이상으로 시화호에 살고 있는 여러 생물들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희 기자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이재희 기자 인터뷰를 끝으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HP 뉴스 나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